여기는 도쿄역. 아키타현의 뉴토 온천마을로 떠나기 위해 신칸센을 탈 거예요. まもなく田沢湖です。ホームが一段低くなっておりますので足元にご注意ください。 이번 여행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다닐 건데요. 타자와코역에 도착하자마자 오른쪽에 보이는 타자와코 관광 안내소로 들어간 다음 버스 티켓 판매기에서 저희의 목적지인 유토 온천마을 버스 티켓을 구입하면 됩니다.
버스는 1시간에 한 대씩 있으니 버스 시간을 잘 알아둬야 해요. 유토 온천마을의 온천은 7개가 있는데요. 그중 겨울엔 휴업인 푸로유와 당일치기 온천이 없는 사내 약탕을 제외한 5가지의 온천을 순회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타에노유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타에노유까지는 버스로 40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온천을 즐기기 전에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했어요. 큰 창이 있어서 눈이 가득 쌓여 있는 나무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카운터에 가서 2,000엔의 온천 순회첩을 구매했는데요. 이 온천 순회첩만 있으면 5개의 온천을 입욕할 수 있고, 온천 순회버스를 별도의 탑승료 없이 자유롭게 탈수 있어요. 타에노유에는 내부의 작은 온천들을 제외한 킨노유와 긴노유 두 가지의 대표 온천이 있습니다. 먼저 남녀 혼욕 노천탕인 킨노유를 이용해 봤어요. 생애 첫 남녀 혼욕이라 떨렸었는데요. 다행히 남성분 딱 한 분 계셔서 서로 등 돌리고 이용했어요. 가득 쌓인 눈들 사이로 시원하게 내리는 폭포와 넓게 흐르는 계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라이빗 전세탕인 긴노유는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녀 혼탕인 킨노유보다 넓게 흐르는 계류가 잘 안 보이긴 해도 폭포가 주는 시원한 소리와 눈 쌓인 겨울의 정취를 그대로 즐길 수 있기에 남녀 혼탕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별도 요금을 지불해서 전세 온천인 킨노유만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큐카무라는 최근 리뉴얼되어서 유토 온천 마을 중에 가장 현대적인 시설이라고 해요. 저희는 이곳에서 1박을 예약했기 때문에 체크인부터 했습니다. 안내데스크 옆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아키타현의 대표 품종견인 아키타견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어서 주문해봤어요. 저는 시바견이랑 아키타견이랑 똑같은 품종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털 색깔도 그렇고 완전 다른 품종이더라고요.
큐카무라의 노천탕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지만 온천 주변으로 너도밤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높게 솟아있는 너도밤나무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어 조용히 사색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큐카무라에선 저녁과 조식 모두 뷔페로 제공되었어요. 저는 뷔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다양한 종류의 일식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좋았습니다. 다음 온천으론 가니바 온센으로 갈 건데요. 가니바 온센도 큐카무라에서 가까운 거리라서 버스 이용 없이 걸어갔습니다. 가니바 온센은 두 개의 내탕과 한 개의 여성용 노천탕, 그리고 남녀 혼욕 노천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본관에서 50m 떨어진 숲에 위치한 남녀 혼욕 노천탕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의 혼욕 노천탕은 생각보다 너무 공개되어 있는 분위기라서 남편만 이용하고 저는 이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본관으로 이동해서 여성 노천탕을 이용했는데요. 여성 노천탕도 꽤 좋더라고요. 내탕은 나무욕, 바위욕 두 가지가 있는데 널찍한 나무욕이 더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온천이자 1박을 숙박할 예정인 쯔르노 유로 이동할 건데요. 뉴토 온천 마을의 5개의 온천 중 오가마 온천은 패스했습니다. 폐교를 리뉴얼해서 만든 온천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갈 쯔르노 유는 제일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처음으로 온천 순회버스를 이용했어요.
4개의 온천을 즐김과 동시에 예약하기 힘든 방을 운 좋게 구해서 숙박을 했는데요. 특별했던 츠르노유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따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첫 겨울 온천 여행이었던 유토 온천 마을, 추운 날씨에 눈이 쌓여있는 각각의 특색있는 노천탕을 찾아다니는 온천 순회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인데요. 탈의를 하고 나서 노천탕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춥지만 따뜻한 온천 안에 들어가면 추위와 피로가 사르르 녹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AI 그림을 생성했습니다. 4가지 그림 중에 왼쪽 하단의 그림이 추운 겨울 온천 순회라는 느낌이랑 잘 맞아서 업스케일링 시켰어요. 업스케일링 시켜보니 얼굴이 굉장히 이상하게 표현되었는데요. 제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수정했고 과해 보이는 머리망의 크기도 줄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상의에 불필요하게 얹어져 있는 끈들을 제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손에는 뉴토 온천 순회 처블, 들고 있는 온천 바구니에는 온천 마크를 새겨서 눈이 오는 추운 겨울, 온천 순회첩을 들고 다니며 한 여성이 노천탕을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이번 여행의 느낌을 표현했습니다.